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증인석에 앉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억울한 심경이 공개됐다. 정 교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가슴 아프다며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뉴스검색이 정경심 교수의 법정 발언을 정리해드린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18년 정 교수가 조 대표가 날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이 잡고 있는 스탠스를 고구하는 것이라고 조카 조 씨에게 말한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내밀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저 말이 정치적 스탠스라는 식으로 언론에 플레이됐는데 맥락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을 열었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치적 스탠스가 아닌 삶에 대한 스탠스, 즉 조국 전 장관의 돈과 인간에 대한 평상시 태도를 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희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 없고 집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돈은 범동 씨가 벌고 남편은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그렇게 갑시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삶에 대한 스탠스, 즉 태도를 정치적 입장이라는 뜻으로 곡해한 검찰에 대해 정 교수는 답답하다는 듯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재산 관리에 어두운 사람인지 수차례 강조했다. 이를테면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과외비를 정 교수가 냈다거나 두 달 전에 정 교수에게 보내준 돈이 4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등의 에피소드도 나왔다. 정 교수의 동생이 집을 살 때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 조 전 장관이 무슨 돈이 나갔느냐고 물어보기에 동생 집을 사는데 보태줬다고 하니 잘했다라고 답하더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 교수는 남편은 공직자 재산 공개 전까지는 제게 돈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던 사람이라고도 했다. 이어 남편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 누가 1천억 원을 가져와도 뇌물 안 받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결국 법정에 앉아있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정 교수는 스탠스라는 단어는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것이지 내 남편이 민정수석이라 득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조국 전 장관만이 아니라 코링크 피해 자금을 투입한 자신이나 동생이 금융거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는 검사가 이야기하는 원금이나 소비대차라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 사모펀드가 영어로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것을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자산 운용상의 손실을 본 이야기를 하고 검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메모에는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키울 것인지 적어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본 정 교수는 어릴 때부터 상상력도 많고 해서 최대한 자산 운용이 잘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그 숫자를 썼다고 잘못도 없는 건데 저 스스로 마음도 아프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의 증인 출석을 지켜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검찰에 들이미는 유죄의 증거가 너무 허접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전 장관이 돈에 관심이 없었다는 정경심 교수의 하소연을 들으며 이상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이다. 2005년 삼성 X파일 보도 전후에서 삼성 쪽 편을 든 사람들은 모두 돈으로 팔자를 고쳤다. 당시 MBC 부국장이던 이인용 현 삼성전자 사장이 그런 사람이다. 조국 전 장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대법원까지 와서 삼성이 아닌 고발 기자 이상호를 위해 변론해 주었다. 결국 나는 유죄를 받아 전과자가 되었고 조국 교수는 삼성을 정점으로 한 대한민국 수구 보수 세력의 타겟이 되었다. 진실은 스스로 소리내지 않는다. 여러분들 양심의 울림으로 퍼져나간다. 그리하여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